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오인조 밴드 잭킹콩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벌써 막 찾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김상아님께서는 잭킹콩 청년들 궁금해서 보라를 켰는데 아, 왜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들? 아침부터 남편 때문에 화난 거 청년들 보고 기분이 사르르 녹았어요. 안주현님 다섯콩 잭킹콩 안녕하세요. 잭킹콩이 그런 뜻인가? 김은숙님 아 잭크와 콩나물 그건가? 뭐 저기 그거 있잖아. 콩나물 타고 올라가는 거. 잭과 콩. 잭과 콩나물 그건가? 그 잭 김은숙님 잭킹콩 콩 심었더니 하늘까지 닿아서 콩나물 타고 하늘까지 오르는 동화 생각나. 어 글쎄 아 그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거랑 상관은 없고. 어, 없어요? 네 저희가 근데 이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합니다 평소에. 아 콩나물 얘기냐? 오. 그 동화를 보고 만든 것이냐? 아 지금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심강훈님. 네 안녕하세요. 보컬하고 트럼펫 오늘 아 트럼펫 갖고 오셨네. 네. 어 아침에 트럼펫 좋지요. 기상 나팔소리. 군대 다녀왔어요? 네 군악대 다녀왔습니다. 군악대? 네 군악대. 아 트럼펫 거기서도 트럼펫 했겠네. 네 거기서 트럼펫 했어요. 한번 아 불어봐요. 기상 나팔 소리. 기상 나팔 소리요? 예. 네, 아이 참 그 정도. 아 그거 맞네. 잘한다 잘한다 맞네. 네 기상하십시오. 다 일어나셨죠. 네. 아니 근데 저쪽에도 뭐, 네 고선. 예. 그쪽에도 왜 트럼펫이 있어요? 어 원래 키보드랑 신디사이저만 하다가 이제 저도 군악대를 나와가지고 아. 같이 불게 됐습니다. 아 그럼 잭킹콩을 아 군대 동기들이에요? 또 있고 이제 뭐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 군악대를 아 근데 군악대 좋아 재밌어요? 어 그래도 그 저는 트럼펫을 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군악대 가서 좀 많이 배웠죠. 어, 거기서 이렇게 막 그 슬픈 것도 막 네네. 연주하고 막 그러죠. 네 연결식도 하고 연결식 네 맞습니다. 어 근데 트럼펫이 참 멋진 악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 맞습니다. 네.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멋있는 악기. 트럼펫이 어려워요? 네 불기 소리 내기가 엄청 까다로운 아. 악기입니다. 아까 그 정도 소리는 어, 근데, 아니 근데 트럼펫은요 하면은 진짜 오늘같이 이게 파란 하늘에는 네. 다른 악기가 뭐 가 닿을 게 없잖아요 저 하늘에. 맞아요. 트럼펫은 가서 진짜 하늘에 가 닿을 것 같은 소리가 났지 않아요? 어, 맞습니다. 야 백영민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나 봐. 회사인데 잠이 확 깨네. 부장님,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어? 사무실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백영희님, 잘생겼다는 말에 회사에서 바로 몰래 보라 켰어요. 잘생긴 것보다는 훈남 쪽이시네. 봉채원님, 강훈 오늘 너무 잘생겼다. 강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그래도 이거 별명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홍대의 기적? 아, 홍대의 기적의 기저귀. 기저귀로 하겠습니다 그냥. 기저귀? 네. 아이 왜 그러세요? 범우 씨가 또 디스러시네. 아, 네. 왜 둘이 뭐 팀내서 좀 라이벌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 한참 동생이라서. 범우 씨가? 아니요. 저 친구 강원이가.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저 친구하고는 어떤 어떻게 만난 친구인데 제재 예재해요? 아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어디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후배. 네, 얘도 쟤도 아. 후배고 제 후배들이 3학년, 2학년, 1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야, 그러니 뭐 꼼짝 못 하겠네. 네. 고등학교 아이고.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더더욱이 못 쳐다보죠, 이제. 아, 그렇죠. 선 네. 후배 아우, 확실해서. 그럼요. 지금 보면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랬지.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구나. 네. 그럼 아니 알고 지낸 거는
이게 결성은 2018년인데 알고 지낸 건 엄청나겠네. 2009년 다들 이제 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만난 거구나. 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건 줄 알고. 유동님은 그래도 어떻게 네. 여기 제 대학교 동기. 대학 동기 또 네, 재학 동 제. 그럼 여기 드럼머는 그래 드럼머만 남았네. 제 군악대 선임입니다. 군악대 네, 선임? 제가 선임이었습니다. 아 선임이었어요. 아유 기합 많이 줬어요? 아니 사이 너무 좋았습니다. 군악대는 원래 기합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세기보다는 다들 네. 좀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일반 군대와 다르게 네. 저 선임이 좀 말은 네. 적게도 네 가족 같은 말투가 벌써 맑은 눈의 광인 같은 네? 아 그러면 이 사람 이분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그냥 그렇게 돼 있네. 맞습니다. 야 팀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10년 걸린 거예요. 그죠? 아. 팀을 꾸리는 데만 예. 그냥 알고 쟤도 음악 잘하는데 쟤 잘하는데 그런데 다 제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제대로 만나서 한 게 언제예요? 이제 2018년 제가 4월에 제대를 해서 5월부터 이제 연락을 돌려서 이제 그때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그래갖고 하여간 뭐 제대만 해봐라. 네네네. 내가 전화 돌린다. 네네네. 그랬더니 바로 누가 제일 뺀질거리고 안 들어올라 그랬어요. 다 이제 뭐 특별한 게 그때 당시에는 하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네. 아 코로나구나. 아 그 20년도에. 아 그거는 20년이고. 네네. 코로나 저 직전이네. 직전이에요. 직전. 아 그러니까 결성하자마자 코로나 또.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네? 읽는 기간이 좀 더 있었고 그렇게 됐구나. 야. 네 맞습니다. 아침창에 웬만하면은 빨리들 나오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의문이 풀렸어요. 아. 요즘은 그럼 공연 좀 많이 하시겠네? 예. 많이 풀렸죠. 저번 주에 이제 또 단독 공연 진행해서 끝났고요. 단독 공연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이런 데니까 원래 그럼 미리 전화를 해야지. 아, 네, 또 있습니다. 공연이 네? 또 있습니다. 공연? 네. 네네. 언제 또 해요? 9월 24일에. 9월 네. 24일? 네, 또 있습니다. 또 단독 공연이에요? 아, 그거는 또 다른 멋진 팀이랑 또 하나 꾸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24일? 예. 며칠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재킹 콩은 음반이나 이거 얼마나 냈나? 한 1, 2, 2집 정도 나왔나? 1집 정규까지 됐고요. 그 EP는 3장. 아, 1집을 냈어요? 네, 1집을 냈습니다. 아. 근데 내자마자 이제 그쵸.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랬네. 별다른 활동을 못 하다가. 네, 이제 한 내년 3월에 2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은 더 좀 뭐랄까 2집 때가 더 고민돼요. 네. 솔직히 1집은 뭣도 모르고 그냥 네 피가 끓어서 그냥 후다닥 내는데 맞아요. 2집은 좀 생각이 들어가거든. 네, 네. 그러다 보면 늦어지기 쉬운데 2집도 얼렁 내요. 네. 장구 끝에 악수 나오니까 그냥 후딱 내요. 네, 네 맞습니다. 2집 내기 전에 아침창 꼭 나오시고 8023님. 재킹콩 열혈 팬이라 클럽 공연 가서 락킹콩 버전과 재즈킹 버전도 연주 듣는데 오늘 아침장에서 여러 노래 중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지 지금 일손 놓고 보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장에서 뭐로 문을 여실까? 재즈킹콩에 좀 가깝지 않은 오늘 버전은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 노래들이 이제 장르가 네네.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재즈킹콩 버전? 네, 뭐 이게 한 곡에서 저희가 편곡을 조금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맨날 이제 뭔가 매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다양한 편곡으로 매 공연마다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좀 편곡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라이브 첫 곡은 뭐예요? 첫 곡은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 네, 청해 듣겠습니다. 자. 장세호님만 준비가 되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세호님이 늦어서 지금 준비됐어요? 네. 네, 가겠습니다.
젖어서 무엇에 어울렸는지 내 마음 찾고 싶어서 난 내 하루를 다 버릴게 모든 게 당연해질 때 떠나가려 해 날이 참 좋네 서둘러야 해 이야, 강훈 씨, 강훈 씨. 네. 어우 너무 숨차시겠어요. 노래도 하고 나팔도 하고. 네. 네. 특히 이 곡이 쉴 틈이 없어가지고. 글쎄요. 아, 애쓰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훈 씨도 애썼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세훈 씨 저기 선임일 때 잘해줬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네. 잘해줬어요. 네. 네. 드럼 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근데 그 세현 씨 네 그 플로톰톰 네 튜닝한 거예요 세현 씨가 와서 아닙니다 오니까 되게 깔끔하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어 튜닝 잘 돼 있죠 네 제가 건드릴 게 없었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아 침착균 자주 찾아주세요 자주 불러주시면 네. 자주 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트럼펫을 제가 네네네. 올레바르트 안톤젠 그 트럼펫을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네 원래 그런데 오늘 그 어 재킹콩 이렇게 연주를 들어보니까 네. 아 강훈 씨가 아침창을 위해서 한번 불어주면 좋겠다 어.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네. 어 그냥 다른 악기 없이 네. 강훈 씨가 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아. 지금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해볼래요? 아,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조용히 해봐요. 이게 악기를 비슷하게 하면 배선용 씨도 알아요? 아, 네, 합니다.
배선영 씨 트럼펫도 네네. 워낙 매력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아, 저 음색이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네. 네. 저는 와. 절대 좀 따라가고자 하는 이제 소리죠. 오. 좀 그 독순 트럼펫 같은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운드니까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아시는구나 네? 저도 참 좋아하는 트럼펫터입니다 네네네 아 배선영 씨가 와 오늘 잭킹콩 심강훈 이범우 고서원 신유동 장세훈님 신유동님만 지금 입을 안 뗀 것 같아요 아 건지근지근 했는데 네. 그 오디오 겹칠까봐 예? 오디오가 겹칠까봐 타이밍을 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유동님은 아까 여기 후배라고 그러셨나? 네네 아,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아 동기 네네 아 그러면 대학도 그러면 베이스 전공한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잭킹콩 저기 강훈씨 제대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유동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마침 타이밍 좋게 한 3주 차이로 비슷하게 가가지고 아오.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제대하고 네 맞아요 아 근데 별명 어떻게 다 수달이 됐어요? 아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딱 봐도 뭔가 수달의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가만 보면 귀여운 구석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 네. 아 그래 맞아 수달이 네. 가만히 수달을 애완으로 키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걔 막 맛있는 거 주고 그래요. 아 모르시는구나. 굴 까먹는 건 봤습니다. 예,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4313님. 꽃게 손질 중이라 고무장갑 안 벗을라 했는데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 귀한 음악 하시네요.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9월 24일 날 봐요. 문장님이 이거 뭐지? 그동안 어디 숨었다 나오신 건가? 나만 몰랐네. 네, 잭킹콩. 잭킹콩. 제크와 콩나물은 아닙니다. 잭킹콩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최소연님 얼마나 치면 드럼을 저 정도 칠 수 있나? 그거 4부에 여쭤보도록 하죠. 자, 잭킹콩 가든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오늘은요 주인공이 잭킹콩입니다. 심강훈 또 이범호 기타리스트 고서원. 고서원은 키보드 또 트럼펫도 불더군요. 아까 보니까 장세훈 드러머 와 대단해요. 신유동 베이시스트. 야, 그런데 아까 이제 광고 중간에 SB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술들을 자주는 못 한다고요. 먹었다 하면 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될성부른 떡잎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헤드폰 볼륨만 조금만 낮춰주면. 네. 예. 그런데 와 그러면 될성부른 나무 아니에요? 고집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니까 또 이제 다툼도 생기고 오우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는 네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아요 8489님 거래처 앞인데 잭콩님들 보느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금 늦는다고 뻥치고 듣고 있어요 조선희님 와 대단한 밴드를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짐창 조민영님 보컬 강우님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기분 좋네요. 항상 좋은 음악 고마워 친구야. 조만간 또 보러 갈게요. 오늘 남은 방송 화이팅. 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그냥 청해 들을게요. 바다 끝 네. 칠한 노래하고 Summer for you Summer 네. for you 오, Summer for you 이거를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 수 있는 노래예요? 네, 이어서 해도 되고 끊어도 돼요. 상관없는데 이거 말하다 보면요 음악을 못 들을까 봐 제가 그래요. 아, 네. 하다가 그냥 가는 수도 있거든요. 아, 네, 네. 오늘은 그냥 말만 할까요?
말하는 것도 재밌는데. 어, 네, 좋은데요. 말하는 것도 선생님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네. 계속 얘기하네. 그럼 연주보다는 말하는 게 나아요? 아니 홍보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홍보해도 돼요. 아. 유동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제킹콩은 연주보다는 말이다 생각하시면 말로 하시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사실 저희는 말보다는 연주긴 합니다. 아 뭐예요 이 사람? 이러니까 싸우는 거 같아. 그러면 야 그래도 못만 먹어라 그러면 밴드니까. 야 지금 네, 네. 분위기 좋은데 한 잔 더 해줘. 꼭 그러죠. 맞아요. 안 보낼라 그러고. 네. 오늘은 연주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네. 토크로만. 오늘은 연주하고. 네. 반대로는 네. 오늘은 말만 하고 다음에 진짜 잘 준비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연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니 여기 의견이 모아지면은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네 제가 네 가시죠. 연주 가시죠. 카운트 주세요. 카운트 주세요. 카운트 주세요. 범우 씨가 제일 무섭구나. 아유 선배님이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러면. 네 바닥 끝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 생각이 될 때 Up and down 나는 내가 아닌데 내가 나이고 싶을 때 토닥토닥 잠을 자려 해도 내 맘 같진 않네 끝날 것 같지 않을 생각과 나 줄다리기 하는 중 끝이었습니다. 곽선일님 아름다운 이 아침에 제킹콩 연주네요. 야외에서 듣기에도 달리는 차 안에서 들으면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노용식의 바닷끝 너머 간판조차 없는 노포콩국수 맛집이 있을 듯합니다. 7282님 트럼펫 어쩔 전자피아노는 또 어쩔 드럼도 어쩔 너무 완벽한 밴드잖아요.
감사합니다. 버무니는 조 세트리안이 같이 치고, 그죠? 맞습니다. 네. 조 세트리안이. 아 왜요? 진짜 너무 근데 정말 네. 제가 어릴 때 정말로 많이 아 어릴 때 듣고 이제 어른 돼서는 안 듣죠? 어른 거의. 되니까 잘 이제 잘 안 듣게 돼요. 자, 아 근데 저기 서원 씨, 네. 서원 씨는 이제 키보드 치면서 이제 트럼펫을 불잖아요. 네. 아 입이 뚫어지겠어요. 그 소리 내기도 힘들던데 이렇게 트럼펫 옆으로 불어도 돼요? 네, 강훈 씨. 네. 저렇게 옆으로 부르면 저거. 저거 정말 대단하죠. 한 손으로 하고도 옆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보다도 더 이제 집중력이 필요한 아. 포지션이긴 합니다. 이야, 그럼 이어서 Summer for You 네. 청해 듣겠습니다.
이야, 이제 저 오늘이야말로 가을 하는데 제킹콩이 완전 2023 서머는 보내버렸네. 야, 추억이라는 게 그래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추억으로 남잖아요. 자, 제킹콩이 2023년 여름 잊지 말라고 해준 것 같아요. Summer for you. 와. 자, 정주희님. 와, 이 타이밍에 지금 매미가 울어제껴요. 이게 마지막 울음이죠, 그죠? 그렇죠. 네. 최애곡입니다, 제. 어, 이거 벌써 이게 1집에 있는 거예요, Summer for you가? EP로 네, 발매한 거예요. 오, 문상민님. 와, 이거 심각하게 좋다. 조혜진이. 음악이 함께하는 보라가 콘서트 직관하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이 보는 라디오라도 이거 해놔서 오늘 다행이네, 그죠? 박지현님. 그래서 공연이 언제라고요? 예매하러 가야 되겠네. 안 되겠네. 네, 9월 24일 날 홍대 근처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네. 제킹콩 그 저기 그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어요? 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서. 네. 제킹콩. 예, 네. 맞습니다. 제킹콩을 검색하면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안내가 네, 자세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세훈 씨가 세훈이 형이 굉장히 그 모습과는 좀 달리 사람이 아 섬세한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훈이 형이 잘 알아서 챙길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역시. 처음에 이거 템포 이거 네. Summer for you 템포 잡아주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죠? 아, 좋습니다. 항상 그 템포를 같아요. 아주 잘 잡아줘야 됩니다. 현종우님, 회의는 뒷전이고 잠시 제킹콩에 집중해 봅니다. 대표님 오늘만 죄송하겠습니다. 제가 사례가 들렸어요. 연주를 해서 먼지가 생겼나 봐. 네? 세훈 씨 좀 살살 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 그다음 이거 이구고님 얘기할 땐 중구난방이더니 노래와 연주하실 땐 한 마음이네요. 이게 밴드 매력인 것 같아요. 최소연님. 아, 얼마나 치면 드럼 그 정도? 저기 세훈 씨는 얼마나 친 거예요, 드럼을? 한 이제 10년은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년?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쳐요? 더 잘 치는 분도 많긴 한데 저희 이제 네. 아, 그러면 세훈 씨 이렇게 북채 이렇게 해봐요. 북채 안 붙어요? 어, 제가 옛날에 국악하시는 이게 네. 북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북채가 이렇게 갖고 여기 붙어야 된대요. 이렇게 손바닥 밑으로. 아, 그래요? 그렇게 그건 쥐는 거죠. 떨어져요? 네, 떨어집니다. 아, 아직 좀 더 하셔야 되겠다. 네, 아직. 아, 김태환님께서 갑자기 제안을 해 오셨는데 단독 베이스를 듣고 싶으시다는데 베이스 솔로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베이스는 얼마나 치면 그렇게 잘 쳐요? 저 딱 10년 됐어요. 제가 19살 때 베이스 처음 잡았거든요. 오늘 다 말을 마치고 나오신 거예요? 딱 10년. 네. 그러면 뭐 범우 씨 뭐 물어볼 것도 10년 되셨죠? 아, 저는 10년 넘었습니다. 아, 넘었어요? 12년. 네. 아, 야, 어쨌든 이렇게 팀이 되려면은 일단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네네네. 10년도 뭐 넘도록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막 기타 치는 거 중요하지만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 제킹콩이 가고자 하는 뭐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어떤 밴드가 되고 싶어요? 자기네들 모델로 생각하는 밴드가 있나요? 모델로 생각하는 밴드는 너무나도 많고 네. 그래서 뭔가 한 팀만 이렇게 딱 뽑아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딱 들었을 때 와 이거 뭔가 제킹콩 음악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트럼펫도 이제 들리고 또 저희만의 이제 사운드가 좀 더 재킹콩스러운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사나 여러 가지 뭐 음악을 듣고 저희의 그 음악의 색깔을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9월 24일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꽃다방 김마다 오늘 재킹콩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멋진 팀이에요. 밴드 재킹콩 함께했습니다. 침착 가족들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밴드가 어디 숨어 있었어. 오. 자, 앞으로 맹렬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공연들 잘하시고. 자, 끝곡은요, 재킹콩의 로봇 띄워드립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Hello, hello, hello.